1절부터 23절까지 다 해나갈려나 모르겠네요. 너희가 고린도 교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나 기록된 바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교율, 교활과 간사함에 빠지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사람이 다 누구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앞으로의 것이나 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 것이다. 그 얘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에 대한 역사를 살펴봤죠. 그렇죠?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가인과 아벨이 쌓았던 것은 단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그 단은 결국은 성막에 대한 모형이었다 얘기죠. 성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지라 했던 성막의 모형이었고 그 성막이 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얘기죠. 그래서 신약에 실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네들이 하나님의 성전 됐어. 예수가 너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영이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이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이 누구이길래 성전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데 곧 교회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자 그러니까 뭐요? 성도 그렇게 이 성도가 결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여지는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무리가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보여지는 교회이지만 실속은 실제로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나이다. 이 건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해졌다 그 얘기죠. 그분이 성도다 그 얘기죠. 그분이 곧 누구래요? 교회의 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이고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지체 저는 목사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에베소서 2장과 같이 지체로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로 이뤄가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들이 여러분과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이 날마다 나옴으로 말려마 이 죄성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도 될 수 없건만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얼마나 만족하신 은혜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은혜를 누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 인식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느냐, 그가 깨어있는 자라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져서 내가 지체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 내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슨 것으로 나죠? 사람으로 나뉘어졌다 그 얘기죠. 바울로, 아볼로, 게바로,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짐으로 분쟁이 있는데 너네들이 지체가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야. 근데 왜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에 의해서 갈려지고 있냐? 너네들이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네들이 자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책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했던 구약의 성소는 어떤 곳이었느냐? 어떤 곳이었느냐?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서 짓되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성막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차여차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성막이 왕궁이 되어졌을 때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단 말입니다. 임재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원하신 의도와 뜻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가 갈라지는 것은 너네들이 도대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성막이 다 완성이 되어지고 구름이 해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졌답니다. 해막이나 성막이 조금 다른데 내버려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이 해막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어요? 성막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은 성전 바깥들이 있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공부해 나가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깨닫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죄물이 죽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찰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성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5절 보세요. 35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성령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의 성막이 어떻게 너무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막에 감히 들어갈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서웠다 그 얘기가요. 너무너무 뭐랄까 종기 경외함에 대한 그 것에 대한 것이 무섭고 두려워. 물론 무섭고 죄인이니까 무섭고 두렵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발산했던 그 위엄은 대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막이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가 솔로몬 시대를 향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다.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 예표였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으로 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역대하 7장 1절부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오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더라.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자 번제물을 받으셨어요.
번제물이 누구인가? 온전히 희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했던 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에 와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면 번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그 죄의 용서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을 그림자를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 되어졌던 우리가 죄인을 향해서 고소하고 죄인을 향해서 정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냐?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향해 소망하냐? 이게 복음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전을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가 산자가 되어져서 그 공로의 의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자이지 우리가 실력이 오늘도 실력이 있어서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 아니라는 거죠. 예. 제물이 드려짐으로 여호와 영광이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좀 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전이 되어졌다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날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번제물 되어졌던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죄값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대로 데려오신 분이 누구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붙잡고 너네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고린도의 교인처럼 은혜 받고 은사 받았다고 잘나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찔러내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모두 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이 죄성의 육성은 그렇단 말입니다. 허다못해도 남편이 말이 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해요? 예, 남편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예, 막 예, 예. 그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남이야 오죽하게 해서 얘기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2절 들어갑시다. 2절. 7장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눈이 들어갔습니다. 영광이 너무 커서 그 빛이 너무 커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왜 먹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율법의 경계는 어떻게 해요? 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있었던 건 죽어야 되는 거죠.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던 그 비늘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예. 저도 비늘 떨어졌다는 거 아시죠? 네, 꿈 얘기 몇 번 자랑했죠? 예, 그렇다니까요. 예, 다시 봐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세워졌는데 그거 그림자다. 그래서 신약에 자, 요한복음 2장 넘어가야 되겠네요. 잘못 쳤네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자, 요한복음 자,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이다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인데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켜 그렇게 얘기니까 문자로 보니까 모르는 거란 말이죠. 1절 영어로 풀어야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입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 누구에 대한 거? 단에 대한 얘기, 그죠? 성막에 대한 얘기, 솔로몬의 성전을 멋있게 졌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삼고 있다겠죠.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구약 성경을 안고 품고 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일을 사신 거죠.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늘 같이 거하였던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영광이 있더란 말입니다. 성전에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로 나옵니까? 은혜와 진리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거저주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면 여러분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얘기할 것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그것이 진리니까 그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 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적어도 여러분은 그것이 나와야 그것이 성도이고 성전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아무나 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거는. 예. 짐승들이 짝짓기 하는 거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제일 용서, 성전이 뭐예요? 단이 뭐예요? 번제물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것이 단의 제사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다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성전 되어졌던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성전이 되어졌어. 그럼 성전에서 한 일이 뭐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야? 그렇게.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로서 그것이 진리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파대로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육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신서에 다 권면에 나온 거죠.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다 권면을 하고 그거를 무시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무시하는 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은혜 저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한다. 뒤돌아봐, 뒤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에게 뒤돌아봐, 뒤돌아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방언통변책 좀 보세요. 예. 저는 124페이지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예, 꼭 읽어요, 저는. 아침에 꼭 읽고요. 근데 읽는 게 정말 그 쉽지는 않읍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섬겨드릴 것인가.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많이 흘러버리는데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일대일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많이 준단 말이죠. 예. 내가 오늘 보는 거는 그 교회에서 남이 말 많이 하고 남이 얘기 책망하고 막 그런 그 부분에 이제 내가 두 페이지 읽어봤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 왜 그런 걸 보느냐.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말씀도 좋지만 그 말씀을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 자각하고 싶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세우고 싶어서 그 말씀을 읽는 거란. 몰라서 뭐니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지나쳐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은혜나 은사가 좋은 게 뭐냐면 나쁜 얘기든 좋은 얘기든 우리가 나만만 알고 있는 그 비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 방 터뜨려주면 어떻게 바꿔줘요. 변화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처음에 무서워했잖아요. 은혜나 이런 거 나오면 예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기 어디게 해요? 광야에서 시험받고 훈련받고 단련되어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잘못 가리키니까 만사형통하다고 그러니까 그 만사형통을 향해서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느라고 난리를 죽이잖아요. 인간의 행위가 더 먼저 앞서고 그런 걸 수 있도록.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행을 담고 하나님의 영과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이고 여러분과 나다. 그 얘기죠. 예.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자니까 적어도 실력이 있는 자라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졌다면 이 자리로 나오시라.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해요. 그런 거. 네. 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우리 유진이 집사님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되겠어요? 그럼 누가 말, 그 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예. 남 괴롭혔던 거, 그대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예. 그런 것도 나왔더라니까요. 예. 아, 정말 재밌어 죽겠어, 아주. 예. 정말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야 이렇게 입안에 나오시고 물질 들여간 걸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인간의 육에 속해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졌으면, 성전이 되어졌으면 뭐예요? 성전이 되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는 은사, 달란트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더란 말이죠. 자, 계시록 2장 17절. 성령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가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우리에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뭘 준대요? 만나를 준다.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이의 새 이름. 예전에는 증인이었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흰 돌,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그 돌이의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의인으로 새겨질 거예요. 예전은 뭐였어요? 죄인이었단 말이죠. 의인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래요? 아, 우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마귀 이겨요? 마귀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고요. 십계명을 여러분이 다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십계명 지키지 못했죠. 율법도 지키지 못했죠.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죠. 근데 그 계명 누가 지켜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긴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긴 자가 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얘기죠. 이기는 그에게는 뭔 일인데요? 예수 준다는 거잖아요. 맞나? 예? 그리고 뭐 준대? 힘들 거룩하고 성별케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이름, 의인이 되어진 것을 그것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만족하신 은혜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은혜다 은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춰진 내용이란 말이죠. 은혜와 진리가. 그럼 계시록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지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가 되어져서 의인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복음서에 보면 100대너리는 받은 자가 어떻고요? 한 대너리인가 10대너리인가 그것을 향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들어간다는 건 뭘 자초하는 거예요? 고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어여여여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실 기도는 그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리에 있는데 그 원수된 자리에 세상껏 축복하면 그건 저주하라는 얘기예요. 저주. 그것도 모르고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랐을 땐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를 사는 자들에게 세상껏 부어주면 그들이 예수 앞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몰라요.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껏 주면 기고 만장해서 자기의 힘과 그래서 어깨가 뭐예요? 힘이 들어가고 말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저도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 저도 조금 말씀한다고 꼴값을 떨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 늦게서야 제가 깨닫는 거죠. 또 실수했네. 또 떨었네. 이렇게 되어지더란 말이죠. 예.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그물을 잇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아셨겠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계시록 2장 11절 봅니다. 자, 2장.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는 뭐예요? 둘째 사망에 첫 번째는 우리 죄값 정령 주기로 예수님을 대신 죽으셨고 그 죄값에서 이 육체는 흐르러 들어가지만 둘째 음부 둘째 천국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이 음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은혜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냐. 오늘도 마치만 우리들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음부에 떨어져 있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죠. 오직 우리들에게 힘이 내가 힘이 없으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환난 속에 고통 속에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를 누구시라고요? 예수만이 구원자 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줘요. 고통도 주고 아픔도 준다고요. 그럼 예수를 소망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은혜가 나와야지 이렇게 파갈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은사 받은 것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공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세니 뭐가 세니 그렇게 나중에 가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할 곳이 없어요. 다 주인은 누구인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주시면 예, 좋죠. 좋기는 하죠. 예. 때로는 인기몰이도 되어지고 또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길 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없다 그러면 사람 아니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이. 구국기도원처럼 은사 잘하는 데가 어디 있었을까요? 저 구국기도원도 많이 쫓아갔죠. 우리 멤버들이 몇 번 있죠. 안 쫓아다닌 데 없어요. 안 쫓아다닌 데. 근데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너무 그들은 제자 삼는다는 명목 아래 300, 500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존이 1000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왜요? 무리가 되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없어져. 그런 사건들 많이 있었어요. 나 동기 목사님도 사명자라 그래. 내가 보기엔 사명자 같지도 않아. 에이. 뭐 사람이 다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분이 그냥 돈도 많지만 어찌 그렇게 인색한지 도대체 뭐 내가 밥 네 번 사면 그분 한 번 사나 봐. 아 그렇게 부잔데도 그립디다. 예. 근데 얘기했잖아. 흉 봤잖아. 막 흉 얼마나 잘 봐. 막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간판을 쪽 써놨더라니까. 그럼 뭐 하는 거야? 하나님 감동시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성도들 하나님을 또 감동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지 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오? 예? 결국은 그분이 목회를 두 번 그거 하시고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라 그분이 뭐 했대요? 구국기도에서 1000만 원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세계 속에서 나온 거지. 글로 가면 시간 없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 그죠? 은혜 받았으면 누구 나온다고요? 은혜 나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인간의 사람 뭐래요? 사람에게 있지 않대잖아요. 지금 고린도 편이 누구에서 움직여지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초대교회 때는 외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들은 단결했어요. 생명을 내놓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다는 걸 몰라요. 그게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죠.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8절 보세요. 8절. 내가 또 그에게 뭐진대요? 새벽별. 이 새벽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안 풀어도 되죠? 예, 안 풀어도 된다잖아요. 예. 예. 근데 한 번만 더 풀게요. 계시록 22장 16절. 예. 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을 너에게 증거하였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고 뭐래요? 광명. 왜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왜 그분이 왜 빛으로 와야 됐을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명인 거예요. 왜 새벽별이어야 될까요? 어둠을 뚫고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벽별인 거지. 뭐 반짝반짝 빛나라고 새벽별일까? 예? 이 새벽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둠의 문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나와야 우리가 어둠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진리를 담아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존재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팔을 갈라지고 있어? 뭐놈아 아볼로파고 개밥하고 그리스파고 바울파라고 떠들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고린도교회는 큰 분쟁거리였단 말입니다. 사단의 회로 넘겨주는 일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계시록 3장 6절부터 5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 5절. 이기는 자는, 우리가 이긴 자죠?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과 내가 거룩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되어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요?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로다. 예, 그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 흰옷 입을 존재가 못 되잖아요. 예수님이라도 목사가 되어도 어떻게 탐만 남은 존재를 알려고 우리도. 예? 우리가 어떻게 해? 이기는 자를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잃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져서 이민하게 어디요?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예 신해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13절 자 성령의 교회들에게 12절 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우리가 자 그죠? 내 하나님의 성전이 뭐야? 기둥 우뚝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다. 그 얘기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 기둥이 자기가 못 나가요. 하나님이 끌어들였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게 되어지리도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인 거죠. 예.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은혜되어졌을 때 팔을 갈르지 않아요. 사람을 쫓지 않아요. 오직 나의 머리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찔리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도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예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찔르는 거죠. 찔러서 그들을 어떻게 살리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2절 했어요. 자, 21절 보죠.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시고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함께. 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체니까 죽은 것도 나 때문이요. 산 것도 나 때문이요. 계명을 지킨 것도 나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승천한 것도 나 때문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앉히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이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어? 이렇게 망가지 은혜를 입고 성도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야.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성도가 다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되는데 왜 팔로 갈라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뭐하는 짓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파 분당 교회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너네들 알고 있지 못하냐 그럽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의 몸은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너희 것 아니야. 이미라도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 너희들이 뭐 해야 돼? 20절 값으로 죄값 죽음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야 뭐 하래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혼적으로만? 정의 아니 몸으로 떼어내 몸으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 되어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 되어지라. 예. 마음으로만? 정신으로만? 아니 몸으로. 몸으로 하나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은혜 드러내는 거예요. 예. 내가 막 나쁘게 하면 사람들이 어휴 저거를 목사라고 목사 이길 거 아니야. 그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어요. 물론 가리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죠? 연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육체를 죽여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복음으로서 삶을 고백해 나간 것이 교회이다 그 얘기하고 다른 복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니까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3장 1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 그렇게 꼭 붙잡으셔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더럽히는 이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바울이, 게바가, 아볼로가 자기네들이 머리가 되어지므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이것은 정조를 잃은 여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신앙을 놓치고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의 의에 대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졌고 파괴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픔을 주므로 저 사람이 그 아픔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제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얼마나 많이 했겠어. 옛날에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또 의진이 아빠가 성질이 나가지고, 의진이 아빠가 제 서방입니다. 서방.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막 요거는 막 집사님 어쨌든 자기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여튼 뭐 집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막 그냥 뭐 욕을 해도 안 하니까 그냥 우리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하여튼 따따블 시골에서 배웠던 18번서부터 시작해서 먹겠어요. 근데 그때 인준이 전도사가 이게 그 뭘 하면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이 들쏘만은 하여튼 들쏘만은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연약한 풀을 다 잡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들쏘가 누구냐? 나야. 나. 그리고 연약한 그 풀을 뭐야? 예, 박성규 집사님 얘기 중요 선이 이렇게 하니까 그거 다 지니고 다 잡아먹는 게 누구냐?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 우리는 너무 민 그렇게만 많이 보여도 우리가 못 살겠지만 너무 무뎌도 안 되지 않느냐? 무려도. 그게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 일이 뭐가 있겠냐 말이죠. 없을 수는 없어요. 훈련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적인 분쟁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팔을 인하여서 사람을 위해서 갈라진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하시겠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뭐 좋을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5장에 들어가면 영적 가늠의 뜻, 계모와 구합을 구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해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얘 데려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겠지? 그럼 무섭겠지. 근데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육성이 나오는 건 다 뭐게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니까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이 인하여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몰라. 내가 이런 걸 얼마나 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정말 잘 가르쳐줘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들에게 더 큰 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복음으로 안고 싸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얘기 안 해도 30년 이상 여러분 신앙생활 했으면 그건 너무 잘 알잖아. 근데도 또 그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잖아요. 열심히. 뭐한대 여기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뭐한다고요? 멸하시리라.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는 어둠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빛이고 진리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8절 넘어옵니다. 18절. 아니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뭐예요?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사람의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바울파 개바파 사람의 의지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들을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대? 속고 넘어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돼. 지금 지들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쫓고 사람을 향해서 갈라지는 이 사건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알고 그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는 게 나아.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되고 그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9절 한 절 더 보고 아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갈라디아서서 3장 갈라디아서 1장 3절 봅시다. 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깨끗하고 정결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 다 잘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악이 있다는 걸 아셔야죠.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예? 등질 생각하면 뭐요? 스스로 지금 마귀에게 뭐하고 있어요? 속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속임을 받고 있다. 지금 사람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세계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이루어지고 나눠지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무너지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 한다고요? 자기가 이 세상의 지혜, 자기가 지혜 있는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련한 자가 돼요. 미련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서 은혜가 나오는 삶을 이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일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일이지 인간의 의지에서 움직여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내가 오는 것처럼 얻어맞을 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멸하겠다 그러잖아요. 멸하겠다.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7절 봅니다. 신문이나 물질,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어째서 사람에 의해서 갈라지냐는 말입니다. 예?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내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셔야 돼요. 내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셔야 돼요. 오직 자라나기. 그냥 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가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우리의 주인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하나님.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우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안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소수인 거예요. 그렇게 소수. 예? 그래서 그 교만은 뭐예요? 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나요?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영광으로 나오는 사람은 많이 알아도 교만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짧게 아는 사람은 지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요. 그런 자는 뭐하는 자래요?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풀어나가겠죠. 예.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서신서는 다 뭐에 대한 얘기죠?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도 어떤 때는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그 전한 말씀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주고 영감을 주는 그 말씀을 그때는 전하거든요. 근데 전했는데도 나중에 펴보면 이게 뭔 뜻으로 풀어야 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만 그 지혜가 그 지각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것도 할 수가 없어. 해놨는데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시 찾아가고 다시 뭐예요? 우리 책 쓴 거 찾아가가지고 뭐예요? 설교 준비하고 그린다니까요. 저는 자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이 너희의 교훈, 복음을 거스려서 분쟁하지 마. 복음은 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교회란 복음이란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떠나라. 일기 없다 그 얘기예요. 거치는 자들에게. 분쟁을 일삼는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살려면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 사는데 이거 없는 건 없어요. 예. 내 안에서부터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들이 안에서 있잖아요. 육성이 나타날 때.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거두셔야죠.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아 살려주십시오 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면 주님의 뜻을 당장 소멸하는 것 같아도 그 뜻을 쫓아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예.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대로 그것만 따라서 운행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데 교회가 청소, 아, 저희 구역 안 보여.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이시는 분이 하시면 된다니까. 안 보이시면 그냥 하세요. 그냥 가세요. 예, 먼지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나? 예. 그보단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은혜가 덕이 끼쳐진 게. 자, 18절 보세요. 18절. 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자기의 배를 섬, 이 배 먹고 마시는 거 자기의 육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 거치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가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분쟁을 일삼고 거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래요. 텔레비전 정치인들도 보면 다 그 얘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공격, 게을, 하첩, 훌륭히 이렇게 그런 것들도 다 순진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순진한 자의 마음을. 네. 다시 볼게요. 19절 보세요. 19절.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나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선한 데는 이 선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의 의뢰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뭐예요? 뭐? 남을 위해서 죽고 남을 살리는 남을 위해서 죽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선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 죄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이 선은 분명히 복음을 제시를 해요. 복음이 뭐야? 고린도 교인들아. 예? 초대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만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도 찔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예, 주님 앞에 연약한 자에 머무르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우리가 깨어서 경성한 자가 돼. 이것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부터 정죄하고 자 그러면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악한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정죄, 죽이고 판단하는 거. 그렇죠? 율법 어느 사람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미련한 자가 되어줘. 미련한 자가 제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죠? 네. 아, 찔러는 것도 재미있다니까. 네.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목사인 저도 있어요. 목사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하다못해 노예 속에서도 제가 꿀값을 떨고요. 예, 전 잘 안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착한 편이 아니거든. 예. 그리고 동기 목사님들 속에서 뭐든 전 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가진 게 많잖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 돈은 없는 데서도 애쓰잖아요. 없는 데서도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 사비 들여서 정말 목사님들 누구누구를 대접하는 일들을 정말 잘해요. 그들이 내가 많은 것을 가졌잖아. 여러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은 사비도 안 받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나는 받고 살아가잖아요. 예?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속에서 꿀떡이 떤다니까. 왜일까요?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있을 수, 없을 수는 없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데 율법에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우리를 어떻게 미련한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데 복음을 가진 자로서는 남을 살리기는 그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래야 되고 그래야 드디어 터져요. 아셨죠? 나도 마찬가지고. 자 19절 보겠어요. 19절. 이 세상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의 그 지혜는 복음은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 이민하도 구약성경에도 기록했어요. 지혜 있는 자들로 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로 자기의 계율 교활 간사함으로 빠지게 하여라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졌을 때는 그 지혜 때문에 당장은 좋은 것 같아. 당장은 예? 당장은 좋은 것 같다니까요. 예. 근데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지혜 때문에 망해요. 인간의 지혜를 위해서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훈련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그러나 끝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음부로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인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삶을 사람으로 그들은 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망하는 것을. 예. 그래서 세상의 지혜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 빼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 빼라. 그럼 예수가 우리에게 영광으로 줬는데 영광의 내용이 뭐랬어요? 은혜다 언니. 그 은혜가 진리다 진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했다면 그것이 은혜라면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물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 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 어떻게 기록했느냐? 욥기. 기록되어졌으면 구약성경이죠. 욥기서 5장 13절. 간교한 자로 자기 교회를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폐하게 하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구약이 예언을 했죠. 간교한 자로 자기 스스로 교회에 빠질 것이고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깨를 가지고 쓰라야 그 깨에 어떻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져. 그럼 우리는 누구의 죄를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모님은 그렇게 기도했더만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걸 잘못해서 너의 그 저주가 자식에게 있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더라니까요. 그런 얘기도 읽으셨는가 보네. 그 참고하시라고요. 욕심내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처음에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도 기도하면 기도도 많이 와요. 꿈도 잘 꾸고 은사도 막 환상도 열어지고 막 예, 뭐 신이도 와서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떡해요? 이미 맛볼 거 다 맛보고 여러분 코 껴놔서 교회 안에 예수 없다는 얘기 할 수 없게끔 넣으면 어떡해요? 이제 그런 거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알면 그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20년, 30년 됐는데 물론 은사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인사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 것들은 잘 못하잖아. 은사 있는 자들도. 예. 20년, 날마다 꿈꾼다? 날마다 뭘 먹는다? 그런 얘기가 없어. 그건 조금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봐야 돼. 얼마나 어리면 맨날 육가사탕을 그냥 입에다 집어넣어줘야 탈콤해야 하나 올까? 그걸 어디다 쓸 거야? 우리 하원이, 서원이 같은 그 실력자들을 어디다 쓰냐고. 다 받아먹는 거. 늘 자기를 위하는 거.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 그것밖에는 어린아이들은 할 것이 없어요. 다시 볼게요. 어디요? 시편 94편에도 이민아도 얘기를 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세요. 인간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생각을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교훈에 빠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민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지금 고린도전서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에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의 인간의 지혜는 허무함 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상은 가치는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상을 갖고 있다면 그들에게 훈련이 들어와야 안 오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예. 밤에는 조금 무서우실래나? 가서 기도를 하시니까. 예. 그래서 나는 정말 하룻밤에 마무리를 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20분이 힘드시면 10분, 아니 10분이시면 5분만이라도 하루를 뒤돌아보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주님 나 이런 자 이렇게 실력 없는 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내가 주님의 선함을 잃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한번 살다가 내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다른 건 많이 못해도 그거는 해요. 근데도 잘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늘 기도하면서 제일 좋은 건 내 모습을 본다는 거죠. 내 모습. 그래서 늘 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만극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비록 여자들까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심없이 목회를 하고 싶고 때로는 신이 닿도록 신이 버겁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이야 뭐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분의 손에 안에 있었지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나오고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나오느냐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지혜의 선행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쵸 이제 선이 뭐로 나오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는 온유함으로 무엇을 보래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행함을. 야고보서를 신약의 막판에 써놓은 것은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로 나올 거예요? 행함과 연결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여러분 뭐가 있어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기, 질투, 요거 보세요. 그럴 때는 조금 입 좀 다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자랑하지 말라. 예. 진리를 거스려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싸매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자리로 그곳으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기사죠?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거고요. 세상적인 정욕적인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죠. 마귀가 날 잡아먹어. 그리고 무셔지는 거야. 예, 남을 정죄하고 판단. 마귀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렇다 그 얘기요. 예. 마귀님 어서 오세요. 날 잡아먹으세요. 내가 밥이 되겠나이다. 그리고 마귀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벽을 달래나? 예? 교회 와서는 또 무엇을 달래나? 아유 정신도 차리세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주고 우리가 이 제대함을 알게 해서 하나님 거저 주신 은혜를 주셔요. 분명히 주셔요. 예. 근데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면 안 돼요. 예.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거. 예?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어디까지 했어요? 16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요란함과 모든 악함. 그래서 싸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가면 안 돼요. 이것도 모르고. 열심히 여러분 11조 갖다 내시잖아요. 예? 없는 데서 갖다 내시는 거지. 있는 데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이 밤에 오시고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언제든지 은혜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했으니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은혜 주세요. 긍휼 주세요.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혜 이게 마땅하다고요. 40일 작정했으니까 주님 내놔요. 이 어려움 한 푼은 지도 없는 사람. 근데도 준다니까요. 받아들인 사람들 오죽했으면 줬을까. 안 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똥격 훈련시키느라고 또 뭐가 온다고요. 연단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온 건. 예? 뭐 괜히 그거 하겠어요. 그분이. 예? 17절 넘어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 깨끗해요. 다음에 뭐 화평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관용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양순이에요. 긍휼이에요. 선한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그 모든 것들은 어디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일들이었다는 거.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 번 씹든 거 한 일곱 번 정도 씹는 정도로 오실 수 있어요. 그거 없이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예,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남아있어요? 예, 고난은 남아있어요. 매는 남아있어요. 그 사모님 기도가 다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조금 정신,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저도, 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예, 그러니까 저도 은혜가 많이 됐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도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스려서, 예, 좀 더 주님 앞에 조금 더 헌신된 삶을 살고자, 예,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자, 그렇게 애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거든요. 자, 그림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야고보서를 통해서 위에서 나오는 지혜와 또 뭐래요?
세상적인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정말 은혜로 인해서 진리가 생명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믿기를 원하세요? 앞으로도 그 생애가 여러분에게 있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님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예? 열 번 했다가 한 뭐예요? 여덟 번 정도는 주로 어디에 들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어디에 붙잡혀요? 허망해졌기 때문에 미련한 마음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에 의해서 갈라지고 지도자들에 의해서 갈라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진이 전도사는 인진이 전도사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오늘 요그 예배 드리러 올 때 뭐냐면 나도 그 인준이 전도사처럼 차분차분하게 아주 조용하게 한번 그렇게 기도 그렇게 설교 좀 한번 해주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내 본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어디로 갔는지 없어. 그 기도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자박자박하게 조용하게 그 듣기에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게 했어요. 이건 따따부따따부 정신이 그 언젠가 아 엄마는 어떤 때는 너무 정신이 없대. 나도 알거든 나도. 근데 지금 요새는 이제 분량을 많이 안 가지고 오니까 예, 조금 편안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 끝냅시다. 누구든지 뭐 사람을 자랑하지 마. 만물이 다 먹을 것인데 사람 누구예요? 22절 넘어오세요. 바울, 아볼로, 개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잘 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려 누구? 아볼로도 개바도 다 누구? 고린도 교인에게 준 거예요. 생명의 세계도 사망의 세계도 다 고린도 교인에 하나님이 만물을 다 주신 거다 그 얘기죠. 근데 23절 자 수관자들을 다 너네들이 준 건데 23절 보세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볼로나 개바나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를 위해서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였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생명의 세계나 사망의 세계 이런 건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에게 주고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 교인은 우리 성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누구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인하여서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는 성자로서 성부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갈라지지 말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하나 주님과 하나 되어주시고 성도들 간에 하나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